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현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농가에서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차원인데요. 남은 음식물 급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 발병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음식물 전문 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 사료로 대체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게 배합 사료 급여를 일정 부분 지급하고 사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러운 게 많은 남자 NB입니다. M자가 아니고요. 저는 N자예요. NB. 아, 요즘 제가 아마 부러워했던 존재가 있다라면 사랑 많은 주인과 함께 그 살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이었습니다. 맞대되면 밥 주죠? 막 씻겨주죠? 극하고 미용해주죠? 놀아주죠? 어머니가 어린 자식 챙기듯이 돌봄을 받기만 하는 막 그런 존재.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살다 내가 돼지를 부러워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돼지가 부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뜨자 하니까 집에서 유통기한 지나거나 애들이 남긴 음식들을 내비둬. 아빠 줄 거야. 이런다면서요? 우리 때는 쌍쌍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디 먹다 남긴 거 아버지한테 드립니까? 아버지 밥은 따끈따끈하게 쇠로 해서 제일 먼저 떠드리고 극했습니다. 음식 남은 거는 개밥이나 돼지 갖다 주고 그랬었죠, 예전에? 예. 극한데 이젠 개나 돼지도 안 주는 것을 이게 아빠들이 먹고 있는 것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아니 그런데요 MB님. 그러면 어떡해요. 애기들이 음식 남기고 엄마도 식구들 먹다 남기고 먹느라 힘든데 아버지도 좀 같이 먹어주셔야죠. 그럼 그거 다 그냥 버려요? 아니 누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냥 돼지가 부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먹어야지. 애들 먹던 건데 이게 다 냉장고 때문이야. 어? 저장이 안 되면 남은 음식 그래 많이 안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에? 냉장고가 스타일러가 아니라 음식 넣어두면 다시 프레쉬해지지 않는다. 이런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승객이 먼저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걸 항공용어로 자발적 하기라고 부르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자발적 하기 사례는 모두 1,120건이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공황장애나 심장 이상 같은 건강상 사유로 절반이 넘는 614건, 54.8%를 차지하고요. 출장이 갑자기 취소됐다거나 어제 음주 때문, 남자친구와 싸웠기 때문 등등 개인적인 사유도 385건, 34.4%나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기내 폭발물 검사와 보안 점검 등 후속 조치 등으로 비행기의 출발은 한두 시간 지연되고요. 다른 승객들과 항공사에 끼치는 손해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한트급 도모지덕호 박찬호입니다. 자발적 하기 얘기가 나오니까 94년도 제가 LA에 있을 때 생각이 나네요. 휴가 때였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 가려고 비행기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려고 봤더니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구단의 어떤 선수가 번개를 쳤는데 거기는 꼭 참석하는 게 저한테 필요했거든요. 한국도 좋지만 당시에 저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나 해볼까 생각은 했죠. 하지만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4년도 LA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정원하러 왔다면서 갑자기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승객들이 엄청 짜증을 내며 항의하고 비난하고 야유하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보통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경우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어서 가서 정원 받으세요 응원해주고 도와주는데 그러한 일은 영화에서나 있는 얘기지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무슨 영화였더라. 외환데요. 여자 주인공이 금발이에요. 아이고 뭐, 그냥 제가 봤어도 그냥 굉장히 뭐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예쁘지만 제 기억나면 알려주시고 이제 그만. 남자 주인공 하면 예. 이제 지난해 6월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렸던 말레이시아 전 국왕 무하마드 5세가 모델 리아나 옥사다 보예보디나와 약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둘의 결혼은 24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왕위도 포기하게 만든 사랑이란 이유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무하맛 5세 부부는 결혼 두 달여 만에 이혼 결심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리아나의 임신 사실이 공개된 뒤 불화설이 잦아들었고 올해 5월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혼 보도에 무하맛 5세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표가 뚜렷한 송새벽입니다. 맨날 제가 목표가 뚜렷하다고 하니까요. 도대체 그 뚜렷한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 그 왕위를 포기한 사랑을 응원했어요. 저는 그 한나라의 왕보다 한 야자의 왕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됐다니까 좀 응원했던 것도 머쓱하네요. 아니 그 말레이시아 왕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던데 왜 사랑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냐. 안타까워서 내가 유리씨한테 그랬어요. 내 사랑의 임기는 만년짜리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디 뻥을 치냐고 막 꼬집고 때리고 나는 왜 그 유리씨가 막 민방위하면서 그렇게 막 앙탈 부리면 좋아요. 식을 땐 식더라도요. 진짜 사랑만큼은 저도 포기 못해요.